본론으로 얼른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확실히 이 방송을 진행할 때는 아무리 바빠도 좀 느긋하게 방송을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아, 좀 바쁘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말실수가 나옵니다. 제가 처음 불교방송에 입사해서 선배들한테 가장 먼저 들었던 얘기가 아무리 방송 중에 바쁘더라도 발 옆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말라. 그리고 절대 바쁘게 하지 마라. 너무 서두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서두르게 되면 바쁘다고 서두르게 되면 실수하기 마련이고 실수를 하게 되면 더 서두르게 되고 더 서두르게 되면 또 실수하게 되면서 악순환이 된다. 그렇게 되면 나중엔 더 이상 방송을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절대 그럴 때일수록 침착하라. 뭐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 참 이제 그 제가 첫 방송을 한 지 이제 20년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데 다시금 그때 생각이 나네요.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우리 박찬대 의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박찬대 의원 화력이 대단합니다. 활약이 대단하다고 해야 되나요? 화력이 대단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요즘 정말 그 활약상 볼만합니다. 이라든지 이 뭐 발언의 내용도 그러하고요. 또 국힘당과 맞서는 모습도 그러하고요. 아우, 참 진작에 이런 모습 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요, 국회 원내대책회의, 민주당의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정말 우리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발언을 했거든요. 자, 그 내용이 정말 재밌습니다. 라임도 딱 맞습니다. 국힘 국포, 김건희, 윤석열 방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힘은 국폭이래. 자, 윤석열이 건폭이라고 그랬지? 야, 그러면 국힘은 국폭이다, 임마. 그러면서 삼척동자도 다 알겠다. 초딩도 알겠다. 니들 그러는 거 솔직히 김건희, 윤석열 방탄하려고 하는 거지? 최수근 상병 특검법 맞고 김건희 특검법 맞고 그래서 방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니들 그래서 국회 안 들어오는 거지? 야, 속 보인다 임마! 라고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정확하게 찝은 거죠.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맨날 국힘당이 민주당을 향해서 방탄 이러고 있는데 맨날 왜 우리가 당하고 있냐? 솔직히 국힘당이야말로 지금 김건희 방탄 아니냐? 야, 김건희 방탄! 국힘당은 김건희 방탄이라고 좀 얘기해보라고 답답해 죽겠다라고 했었는데 야, 그 얘기를 들었던 걸까요? 근데 들었는데 너무 반응이 늦게 오는 거 아닌가? 아무튼 우리 박찬대 의원의 이 오늘 한마디가 너무나도 속이 후련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찬대 의원의 오늘 발언. 참 속 시원했던 것이 이 대목이었어요. 국민의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는 초등학생들도 다 안다. 왜 국회에 안 들어오는가? 왜 국회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는가? 그거 니들 시간 끌기 아니냐? 시간을 어떻게든 끌어가지고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거 맞겠다는 속셈이지? 야, 이거 이렇게 불법적인 문호동 하지 마, 이 나쁜 것들아! 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픈 데를 꼭 찔렀죠. 이와 관련해가지고 국힘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언제까지 국힘당이 김건희 뒤치다꺼리만 해줄 거냐? 우리가 명색이 여당인데, 언제까지 김건희 뒤치다꺼리만 해주다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될 거냐? 이미 총선에서 망했지 않느냐, 한번.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끌려다녀야 돼? 그 얘기가 국힘당 내부에서도 나온대요. 그러면서 추경호 보고, 야, 좀 치고 나가봐. 아는 건 아니라고 얘기 좀 해봐봐. 라고 한대. 근데 문제는 뭐? 추경호가 그럴 만한 배포가 없다라는 거야. 왜? 추경호는 관료 출신이에요. 추경호 얼마 전까지 뭐 했어? 예, 경제 관료였죠. 배포가 없기는 제일 배포가 없는 게 경제 관료예요. 경제 관료가 제일 배포가 없고요. 그 다음은 외교부 관료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 관료와 외교부 관료는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애들이거든요. 아무 뭐 관료들이 다 비슷한데, 이렇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애들이다 보니까 치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주변에서 우리가 이렇게 당하면 안 된다, 계속 이렇게 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도 어떻게 반응이 없대. 사실 윤석열이 바라는 것도 그런 당대표였겠지. 자기가, 그러니까 뻔한 거죠. 예. 그 공무원 출신의 당대표를 앉힌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거. 뭐 판단 능력이 없는 거야. 정치적인 능력, 아이고, 총대 매는 거, 아이고. 그저 얘네들은 관리형이고, 단지 조금씩 조금씩, 예, 이거 좀 뭐라고 그러니까 뒷구멍에서 요렇게 계산 때려가지고, 좀 모사꾼 짓이나 할까. 자, 이런 상황인 겁니다. 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국힘당에서 뭐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 박찬대 의원이 잘 찝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지, 얼마나 아플까. 아이고, 예. 아유, 오늘 또 버튼도 막 잘못 누르고 막 그러네. 네. 자, 아마 오늘 이 박찬대 의원의 이 발언 내용을 보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상당히 기분이 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부글부글부글부글 끓기도 했을 거예요. 자, 일단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 내용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나갔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 폭력 세력 국폭입니까? 국민의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는 초등학생들도 다 압니다. 윤석열 방탄, 김건희 방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최대한 시간을 끌어 배병대원 특검법도 막고 김건희 특검법도 막겠다는 속셈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불법 무노동 타령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로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이 지난 지열 하루째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바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총선 민심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허송 세월 시간을 흘려보내며 법을 어겨도 좋으니 일하지 말자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공식 상임위 참여나 구성은 거부하고 입법 권한도 없는 짝퉁 상임위를 만들어 국회를 무시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22대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3주째인데 국회는 반쪽만 정상화됐습니다. 한쪽은 법을 지켜 일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법을 어기면서 일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입니까? 말이 좋아 국회 보이콧이지 국민의힘의 행태는 불법으로 국회와 국민을 볼모로 잡고 일종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건설 노동자들을 싸잡아 검폭이라고 매도했는데 같은 논리대로라면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 폭력 세력 국폭입니까? 명색이 집권 여당인데 하루하루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는 민생 현안도 무시한 채 언제까지 이렇게 국회를 마비시킬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는 초등학생들도 다 압니다. 윤석열 방탄, 김건희 방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최대한 시간을 끌어 해병대원 특검법도 막고 김건희 특검법도 막겠다는 속셈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불법 무노동 타령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님 주재 회동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께서는 진정으로 일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빨리 짝퉁 상임위 해산하고 정식 상임위로 들어오십시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얼른 하면 일할 수 있습니다. 원구성 협상을 시작한 게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 그때는 뭐하다가 11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고 나니까 그리고 가동하니까 이제 와서 재검토하자고 합니까? 이건 협상을 핑계삼아 노골적으로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질 않습니다. 국회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고 국민의 힘을 마냥 기다려 줄 여유도 없습니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회법에 따라 6월 임시의 회기 내에 대정부 질문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도 다 구성하지 못한 상태로 대정부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대정부 질문도 거부할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7월이 되면 전당대회 해야 한다고 또 국회 일정을 거부할 속셈입니까? 7월 19일이면 순직 해병의 일주기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이 본회의에 올라오는 걸 막으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가면서 아등바등 시간 끌어 모으고 있다는 걸 모를 국민은 없습니다.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10만 명 가까운 자영업자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날마다 자영업자들의 통곡과 비명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의 국민의 삶은 또 얼마나 고단합니까? 지난 30일 임기가 시작된 이후 600건 가까운 법안이 제출되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하기를 거부하는 국민의 힘을 더 이상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결단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포기하지 말고 속히 본회의를 열어 원구성을 매듭 지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체하면 할수록 국회를 향한 국민의 원성만 높아질 것입니다. 참고로 국힘당에서 상임위 강제 배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108명 전원의 의원이 청구했다고 합니다. 계속 다툼을 벌이고 상임위 구성을 지연하고자 하는 국힘당 정부 여당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좀 속이 시원하시죠? 최근에 뭐 우리 그 박찬대 대표의 이런 활약이 상당히 뭐 좀 눈부십니다. 아, 원내대표 안 시켜줬으면 얼마나 서운할 뻔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죠? 자, 그런데 저는 이 박찬대 원내대표의 이 모습이 국힘당을 겨냥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을 우원식 들으라고 하는 행동이 아니었을까. 야, 물론 국힘당을 공격했고 국힘당 아프라고 하는 소리는 분명히 맞는데
더 주의 깊게 들으세요. 국힘당 니들은 뭐 듣든가 말든가 안 들어도 니들은 아픈 얘기야. 하지만 이 얘기를 정말 주의 깊게 들어야 될 사람은 누구? 우원식 당신이야.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외형상 국힘당을 압박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내용적으로 보자면 우원식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정치적 의도는 거기에 더 가깝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우원식 의장한테 가가지고 압박을 하는 것보다 우원식 의장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혹은 우리 지지자들 막 끌고 와가지고 의장님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말이야 추미애하자고 했던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보다 그래가지고 우원식 속을 팍팍 긁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국힘당을 공격하는 것이 그래서 우원식한테는 약간 조금 우회적으로 압박을 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신 걸로 저는 보이는 겁니다. 우원식이라는 사람도 그렇잖아. 나름 옛날에 한가닥 한 사람이야. 운동권으로 한가닥 한 사람이야. 근데 자꾸 이렇게 압박을 하면 존심 상한다 이거지. 그래서 엇나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엇나가지 않도록 하면서 압박은 하긴 해야 되겠고 그 방법은 뭐? 제일 좋은 것이 뭐다? 이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영악한 영리한 수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힘당을 압박해서 약간 우회적으로 치고 들어가는 것이 우원식을 움직이는 데는 더 효과적이고 더 영리한 수법인 것만은 분명해요. 근데 한편으로 그러는 게 그러려고 하는 거 보니 좀 짜증나지.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짜증나죠. 만약에 추미애였다면 우리가 이렇게 왜 신경을 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지금 현재 박찬대 대표가 나름 참 머리를 굴려가면서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이 박찬대 의원은 이 우원식 의장을 좀 압박을 해서 원 구성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런데 박찬대 대표의 이런 생각을 국힘당도 간파한 것 같아. 걔네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당연히 간파했겠지. 그래서 얘들이 오늘 뭔 짓을 했다? 예. 여러분 혹시 이 얘기 들으셨나요? 예. 오늘 국힘당이 갑자기 뜬금없이 뭐 했다고? 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냅니다. 아니, 뭔데, 이거? 갑자기 이게 뭔데? 아니, 국힘당 얘네들은 툭 하면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권한쟁의 심판 내네? 아마 제가 볼 때 그래. 국힘당 이런 짓 자주 할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갈 수 있는 건 헌법재판소밖에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을 할 수 있고요. 게다가 대법원장을 지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조희대가 돼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이 또 3명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6명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국회에서 3명을 지명하는데 국회에서 지명하는 이 3명 중에 한 명은 또 국힘당이 지명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7명까지 국힘당 쪽 사람이 들어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곤란해지는 상황이죠. 내가 이래서 절대 조희대를 그 자리 대법원장에 앉히면 안 된다고 했던 겁니다.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긴다고. 근데 굳이 그 자리에 앉힌 삼적이 있어요. 삼적.
예, 박용진, 박범계, 소병철, 송기현. 아, 진짜. 이들이 정말, 아, 진짜 속 터지는, 아, 정말 속 터지는 상황입니다. 조희대가 아니었으면 적어도 헌법재판관을 막 그나마 중립적인 사람으로 앉힐 수 있었는데, 조희대가 저기 앉음으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꼭 지 같은 수구 꼴통들만 거기 앉을 가능성이 엄청 커졌습니다. 앞으로 진짜 골치 아파요. 이거 어쩌려고 그러나 몰라. 이거를 바로 잡으려면 앞으로 헌법재판관 얘네들도 탄핵하는 수밖에 없어. 얘네들 개인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얘들 개인 비리 이런 거 하나씩 찾아내가지고 없는 수밖에 없어. 아무튼 자 오늘 이렇게 국힘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냈습니다. 왜?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이 무효다. 그러니까 얘네들 국힘당이 상임위원회에 배정 신청서를 안 낸 거야.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대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상임위원회 지원서를 내야 되는데 그 지원을 안 낸 거야 아무도.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국회의장이 그냥 너는 여기 가시고 넌 여기 가라고 해. 상임위 이렇게 딱딱딱 배정을 해버렸어요. 이게 불법이다 이거야.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을 낸 겁니다. 아 진짜 열받죠. 이 권한쟁의 심판을 내는 바람에 이게 앞으로 또 이 문제가 또 한참 또 헌법재판소에서 시끄럽게 됐어. 그러니까 앞으로 이 국힘당 애들은 지들 뭐 불만이 있는 거면 다 헌법재판소 가져갈 거예요. 아무튼 국힘당 그럼 이거 왜 여기 가져갔을까? 자,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독단적으로 원 구성을 했다. 원래 이것은 협상을 통해서 국회의원 개개인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지원도 안 하고 의장 마음대로 했다. 이거는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권한쟁의 심판 들어간다! 라고 한 거지.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돼요. 왜? 나중에 다시 원구성을 하게 되면 바꿔달라고 하면 또 바꿔줘. 그게 사보임이라 그러잖아요. 사보임에서 바꾸면 또 바꿔줘. 따라서 이게 뭐, 영원 불변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게 과거에 이미 한번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재판거리가 안 된다고 각하 결정이 한 여러 번 났었어요. 그런데도 이걸 굳이 이걸 가지고 간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왜? 우원식 발목 잡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앞으로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를 결정을 하게 되면 그거 역시도 헌법재판소 갖고 오겠다는 얘기 아니야. 우원식 의장을 괴롭히겠다는 거지. 마치 한동훈이가 저 괴롭히려고 소송 거는 거하고 똑같은 수법인 거예요. 추경호가 우원식 괴롭히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강행해가지고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를 밀고 가는 거 요걸 못하게 막겠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앞선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 헌법재판소 판례에 보면은요. 보세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이 사건이라든지 보시겠습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선임 처분 취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국회 상임위원회에 이 배정한 거에 대해서 위법하다 또는 권한을 침해했다 라는 이유 등등으로 헌법소원 권한쟁의가 이미 여러 차례 사건이 있었지만 그 사건 다 각하 처리가 이미 됐어요. 이런 사건이 꽤 여러 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각하가 될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을 또 헌법소원을 낸 거예요. 뭐겠어요? 설령 헌법소원이 각하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우원식 발목을 한번 잡아보자. 소송 한번 걸어보자.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길, 지들이 질 것 뻔히 알아도 상대방 한번 괴롭히겠다라는 생각으로 재판 거는 거지. 딱 그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의 발목을 한번 잡아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 진짜, 씨. 이미 헌재 판례가 수축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런 겁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지금 그 국힘당이 헌법재판관들 5명을 이미 장악을 했어. 모두 7명, 최대 7명까지 장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5명을 이미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5대4로 나오잖아. 5대4로.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네. 한 명만 어디서 더 붙잡아오면, 어디서 만약에 이제 조희대가 또 어디서 또 한 사람을 최근에 조금 한 몇 달만 지나면 대법원장이 임명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이 또 하나 생겨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수구 꼴통 하나 더 그 자리 하나 더 얹게 되면은, 예, 6대3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유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는 설마 하면서도 아이씨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발목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처럼 약간 우유부단한 사람 같은 경우에 발목 잡힐 수밖에 없고 이런 경우에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미애를 원했던 거죠.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지금 하는 일이 어떻게, 지금 국힘당이 하는 짓이 뭔지, 그리고 왜 우리 박찬대 의원이 오늘 이렇게 핏대를 확 올리면서 얘기를 했는지. 아, 참 생각하니까 씁쓸하죠. 아, 제가 이렇게 얘기 말씀드리고 나니까 더 속상하시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상한 속을 조금 풀어드리려고요. 첫 번째 순서 마지막으로 좀 영상 하나, 조금 괜찮은 영상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요 영상입니다. 우리 그 곽상원 의원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나름 이 영상 보시고 나면 그래도 우리한테 조금 희망이 있는 분이 앞으로 우리의 희망이 또 있구나.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또 있구나 라는 마음이 좀 드시라고 영상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짧은 영상이니까 한번 봐주세요. 북에서 무인기가 날아오자 북한의 무인기를 막겠다고 드론 작전사령부까지 창설했습니다. 하지만 드론 작전사령부는 정작 바람을 타고 유유히 날아온 오물풍선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 정부의 고집이 남과 북을 평화가 아니라 공멸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곽상원 원내부대표입니다. 발언하겠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심각하게 악화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긴장 일상화가 무뎌진 안보로 이어질까 두렵습니다. 북한의 무인기에 이어 오물풍선이 대통령실 앞마당까지 날아들었습니다. 대북 확성기는 6년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남북 간 가장 구체적인 약속이었던 9.19 군사 합의는 그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군사적 완충지대가 사라진 전방 지역에서 포사격 훈련을 예고했습니다. 남북이 준 전시 상태까지 갔던 2015년보다 더 위험하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북에서 무인기가 날아오자 북한의 무인기를 막겠다고 드론 작전사령부까지 창설했습니다. 하지만 드론 작전사령부는 정작 바람을 타고 유유히 날아온 오물풍선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 정부의 고집이 남과 북을 평화가 아니라 공멸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굴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도발은 강력히 규탄하고 마지막 안전핀만큼은 뽑지 말자고 인내하며 위기를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무한정의 대치를 고집하는 무모한 치킨게임의 마지막은 분명합니다. 부디 모두 이성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거듭 촉구합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집니다.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간의 화해가 필요하고 남북 간의 대화는 화해의 시작입니다. 대화가 화해의 처음이고 화해가 평화 통일의 시작이며 이는 대통령의 의무인 것입니다. 지금은 대통령의 대화가 절실한 때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곽상원 의원이었습니다. 제가 이 곽상원 의원을 가까이서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요. 미래를 좀 기약하고 기대해도 좋을 인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좀 키우고 또 지원하고 응원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원식 의장, 한편으로 좀 답답하긴 하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국힘당에서 이렇게 발목 잡으려고 쩌쌩 난리인데, 우리가 조금 더 응원을 해주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기대를 그나마 좀 가져봤으면, 가져보고 한번 해봅시다. 예, 아직까지는요. 네. 네, 오밤중의 뉴스.